안녕하세요. 포마스학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제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 다 외웠죠? 자, 어떻게 양변에다 뭘 곱해? 원리부터 증명도 할 줄 알아야 돼. 등비수열의 발음이 왜 이래?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을 증명하는 과정이 나중에 여러 가지 수열의 몇 급수 문제 풀이랑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그것도 그렇고 당연히 증명할 줄 알아야지. 자, 양변에 뭘 곱하는 센스? R을 곱하는 센스. 그쵸? 내가 변변 빼주면 공식이 유도가 돼서 나눠주니까 어떻게 돼요? 변변 나눠주면 SN은 1-R분의 초항 A, 괄호 열고요. 1-R의 N승. R이 1보다 클 때는요. 자리를 바꿔서 분자 분모에 마이너스 빼줘서 R-1분의 A의 괄호 열고 R의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던 거지. 그치? 그 다음에 공비 R가 1이 아닐 때만 쓸 수 있어. R이 1이면 A가 몇 번? n번 반복되는 거니까 n번 장까지 합 sn은요 an 됐지. 박스에 있는 문제부터 출발합니다. A07 박스 1번 3, 6, 12 이런 수열에 등비수열이죠. 이런 수열에 10번째 항까지 합구하래. 그쵸? 갈까? 초항이 한번 이렇게 쓰세요. 알겠죠? 써놓고 초항이 3, 공비는 2, 항의 개수는 10개 이렇게 써놓고 S10 구하면 실수할 일이 없어. 그쵸? 갈까요? R이 1보다 크니까 R-1분의 초항 A 곱하기 R의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끝나네요. 그쵸? 분모는 1이니까 됐고요. 1024에서 1 빼면 1023, 3배 주면 3069 이렇게 정답 됐네요. 그쵸? 자, 2번도 볼까요? 2번? 2번도 2하고 마이너스 6 이렇게 나가잖아. 그쵸? 18 나가는데요. 초항이 얼마니? 초항이 2죠. 공비는 얼마니? 마이너스 3을 곱하고 있잖아. 그쵸? 항의 개수는요. 10번째 항까지 합을 원해요. 그쵸? 됐어. 따라서 이제 S10은 이번엔 1-R분의 초항 A 곱하기 1-R의 몇 승이요? 10승. 그죠? 요게 공비가 1보다 작으니까 이건 1-R분의가 더 편해요. 그래야지 음수가 안 나와. 그죠? 따라서 4분의 2하고요. 1-3의 10승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약분해 주면은요. 2분의 1을 하고요. 1-3의 10승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계산해 놓고 있네요. 아, 피곤하네요. 그렇죠? 계산할까요? 3의 10승은요. 꽤 큰데 이걸 계산하고 있네. 여기까지만 써도 됩니다. 알겠죠? 써도 되는데 거기에 3의 10승 나와 있으니까 대충에는요. 3의 5승의 제곱이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좀 편해요. 그죠? 이것도 알아도 그냥 산수니까 3의 5승이 얼마냐면요. 3의 4승이 81이고 243이 3의 5승이에요. 이거의 제곱이니까 243. 그렇죠? 해주면 요게 낫겠다. 야, 우리 이거 인수분해 활용하자. 그렇죠? 2분해 난 다음에요. 이게 1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1 마이너스 요건 3의 5승의 제곱 이게 더 편하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1-, 이렇게 1+,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게 낫겠네요. 3의 5승이 243이니까 244 반띵 해주면요. 122요. 곱하기 마이너스 240 얼마입니까? 242.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해주면요. 242, 244, 248, 244, 244, 248, 244, 29524. 맞죠? 예. 마이너스 29524가 정답이 될 거예요. 그렇죠? 산수 한번 해보시고 요거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 요게 좀 빠르겠네요. 그렇죠? 산수니까. A07의 A번입니다. 다음 등비수열에 n항까지 합 sn 구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sn 부분합 구하래. 부분합. 자, A번에요. 1번 봤더니 1-2하고 -2하고 플러스 4 -8이니까 바로 쓸까요? 초항이 1이고요. 공비가 얼마입니까? -2예요. 그렇죠? 항의 개수는 몇 개요? n개. n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그렇죠? 이거를 등비수열 합의 공식에 넣어주면 끝나는 거야. 그렇죠? 갈까요? 따라 찾는 sn은요. 우리가 찾는 sn은 1-R분의 초항 1은 고만하마나 1-R의 몇 승이요? N승 이렇게 정리. 따라서 얘는요. 3분의 1 하고요. 1-, 마이너스의 N승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됐죠? 2번 갑시다. 자, 2번은요. 0.1, 0.01, 0.001, 0.0001 그러면 초항이 얼마야? 초항이 0.1, 10분의 1이죠. 다음에 공비가요. 10분의 1입니다. 다음에요. 항의 개수는 당연히
n번째까지 합이니까 n개. 따라서 sn은요 1-r분의 초항 10분의 1 곱해주시고요. 괄호 열고 1-r의 몇 승이요? n승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분모가 지금 10분의 9잖아요. 10분의 9니까 10배 빼주면 따라서 sn은요 예, 9분의 1 하고요. 1-10분의 1 얼마다? n승 이렇게 정답 되시겠네요. 그렇죠? 됐죠? 1달러. 자, 107의 B번. B번은 다음 것 같아요. B번에다가 별표 하나 치시고요. 자, 지금은 우리가 지금까지 풀었던 거는요. 공비가 주어져 있어서 1이 아닌 게 확인됐었잖아. 지금은 잘 봐요. 이제 107의 B번은 말이다. 조금 얘기할 게 있어. 봐요. 다음 수열의 합 S를 구하래요. S는요. 1을 더하기 X 더하기 1 하고요. 다음에요. 더하기 X 플러스 얼마 1의 제곱. 약간 좀 디테일이 필요해. 디테일 이 문제는요. 그래서 꼭 기억해 둬라. 나중에 또 나와요. 그죠? 또 나옵니다. 또 나와. 앞으로 뒤에 또 나오는데 일단 자 이거의 합 S를 구하래. 그쵸? 출발해 볼까요? 자 일단 이거는요. 봤어? 초항이 얼마입니까? 1이고요. 뭘 곱하고 있죠? X 플러스 1을 곱하고 있고요. X 플러스 1을 곱하고 있고요. X 플러스 1을 곱하고 있고요. 그쵸? 다음에 그러니까 초항이 얼마입니까? 1이고요. 공비가 x 플러스 1인 등비 수열의 합입니다. 그렇죠? 항의 개수는요. 항의 개수는 자 1부터 n-1승까지요. 여기에 n-1개가 있는데 하나 더 있잖아. 몇 개? n개가 있는 거야. 그렇죠? 따라서 항의 개수는 n개 이렇게 해놓고 이제 공식 쓰면 되는데 주목 주의해야 된다. 여기서 주의해야 돼. 봐요. 지금 공비가 x 플러스 아직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왜? 아니, 요 x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할 거야? 마이너스면 공비가 0이 돼 버리죠. 공비가 0이면은요. 뭐 그것도 문제가 좀 있는데. r이 얼마일 때요? 우리 공식 쓸 때. 어이, 등비 수열의 합의 공식. r이 1일 때와 1이 아닐 때로 나누어 띵킹 했었잖아. 그렇죠? 공비가 1일 때와 1이 아닐 때로 나누어 띵킹. 따라서 이걸 나누어서 생각해야 돼. 첫 번째. 공비 r이 지금 x 플러스 1인데 요놈이 1이 아닐 때예요. 그렇죠? 즉 r이 다시 쓸까? r이 1이 아닐 때고요. r이 1이 아니라는 얘기는 x가 0이 아닐 때겠지. 이 얘기가 이 얘기잖아. 그렇죠? 즉 공비가 1이 아닐 때 요놈이 1이 아니니까 x가 0이 아닐 때 알겠죠? 이때에는 공비가 1이 아니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 s는요. r-1분의 여기서 1 빼주면요. x분의 초항 1은 고바나 마나 그 다음에요 r의 n승 마이너스 1 이게 s가 됩니다. 그렇죠? 어떤 때? r이 1이 아니어서 x가 0이 아닐 때에는요 이 공식 써주면 되겠고 다음 두 번째로요 드르르 r이 x 플러스 1인데 요놈이요 1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x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즉 r이 1일 때 r이 1이면 x가 0일 때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럴 때에는요 우리 s는 어떻게 돼? 봐 x가 0이면 넣어볼까? 0. 그럼 전부 다 1. 1이 몇 번? n번 더해진 거죠. 따라서 an, 1 곱하기 n에서요. n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답을 어떻게? 요렇게 두 개로 나누어 써줘야 돼. 거기 있던 정답처럼. 즉, x가 0이 아닐 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공비 r가 1이 아닐 때에는 공식 그대로. 다음에요. x가 0일 때. 이게 언제야? r이 1일 때에는요. 공비가 1이니까 1이 몇 번? 1이 초항 a가 1인데 걔가 n번 반복되니까 얼마다? s는 n이다. 이렇게 나눠 쓸 수 있어야겠다. 됐습니까? 이번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예요.